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역시 나무가입니다. 나무가가 최근에 상승세가 무섭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한번 나오더니 조금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올라갑니다. 네,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차기 어떤 테마, 차기 네.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. 오늘 8%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본업단에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서 상당히 단단해진 기초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번에 발표한 3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전략 고객사의 VR, AR 기기 출시에 따른 멀티플 상향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이 3D 센싱 카메라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의 기존의 카메라들은 화면을 받아들이는 즉 촬영의 개념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앞으로의 카메라는 화면을 촬영하는 그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화면을 인식한다. 다시 말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, 네.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이제 내 얼굴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? 그쵸. 즉, 뎁스라고 하죠. 높낮이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3D 센싱 카메라의 기본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기술을 이 나무가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활용해서 VR, AR 기기에 이 기술을 접목을 현재 해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.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무가가 저희가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승세가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자, 그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. 지금은 어떻게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좀 놔줘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? 더 봐야지요. 더 봐야 돼요. 네.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. 더 길게 본다면은 네. 거의 5년에서 6년의 고점을 이번에 새로 뚫어낸 상황입니다. 네. 그랬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이유를 결국은 이 VR, AR, 뭐 XR, MR 다 같은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 도입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, 이제 스마트폰 잘 바꾸지도 않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IT 업계에서 이 IT 업계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무엇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VR, AR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물론 그동안 메타가, 구 페이스북이죠. 메타가 오큘러스 시리즈를 도입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시장을 개척하느라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큘러스 메타가 개척해 놓은 그 시장에 애플이 좀 이제 간을 보다가 내년에 이제 드디어 숟가락을 얻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구글 역시도 프로젝트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AR 헤드셋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죠.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? 삼성의 특징은 패스트 팔로우 아니겠습니까? 그쵸. 잘 됐나 싶으면 삼성도 뛰어들 겁니다. 네. 결국 내년 이 시장에서는 새로운 IT 디바이스로는 VR, AR 기기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무가가 아마 이 점에서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. 나무가 물론 기술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조정시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